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폴란드 태생으로 26살에 미국에 건너와 제조업으로 성공한 유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0세 후반에 은퇴하여 뉴욕의 노인클럽에서 무료한 삶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스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 그림 교실에 등록을 했다가 그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겨우 10주 동안 배웠을 뿐이었지만 구약 성서와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은 미술가와 평론가들에게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던 작품들은 시애틀 미술관과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고 많은 수집가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는 101살의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가졌고 103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1살에 미술을 시작했던 해리 리버만의 이야기입니다. 리버만의 이야기는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마지막까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연장전인 인저리 타임에 골이 터져 승패가 바뀌기도 합니다. 농구 경기에는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종료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던진 공이 골대에 들어가 경기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골프 경기도 연장홀인 서든데스에서 승부가 가려집니다.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포기를 마음먹는 순간의 결정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포기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인류의 마지막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타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포도원의 문은 오전 6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꾼은 문이 닫히는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전에 주인에게 선택되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렸기에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면 포기할 만한데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은 끈기 있게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의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총알 같은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여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질병과 그 치유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의 나이 7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는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모두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혈육의 아버지 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얘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여령 교수는 이성과 지성 너머에 있는 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랑의 깊이는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더하였을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부름받은 인생이었기에 주인인 하나님께 느꼈던 감사와 고마움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질 무렵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는 죽음 일보 직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시간보다 일하는 태도와 동기를 더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불평치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폐회식을 위해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들은 경기장에 들어오는 마라톤 주자에게 모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꼴찌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탄자니아 선수인 아크와리입니다. 그는 마라톤을 달리는 도중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깨져 피가 흘렀고 통증도 굉장했습니다.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골라인을 통과하자마자 기절합니다. 그가 깨어나자 기자들이 달려들어 질문했습니다.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며 달렸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기권에서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었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을 최고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충성을 하였다 해도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을 부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상급까지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마지막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표 때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